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. 예, 네. 제가 이런 쪽 재판을 처음 와봤어요. 네. 제가 주로 한 게 이제 공항 사건들, 이석기 안법 이런 거 했는데 그쪽에 오면은 일단 뭐 한겨레부터 쫙 깔려요. 네. 그다음에 뭐 어디 민중의 소리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학 뭐 운동했던 원로들도 쫙 같이 오고 그래가지고 되게 뭐 어떤 변호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조직이 잘 돼가지고 움직이는데 여기는 아무도 없네요.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진실이 뭐 진실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길 수 없어요. 여러분들이 옳다면은 이런 세력들을 좀 모아야 되는데 그 2016년에 그 많던 분들 다 어디 갔는지 제가 보니까 상당히 한심하다. 예, 그 생각이 듭니다. 반성을 합니다. 그 태극기 들었던 사람 다 어디 갔지다?